오늘 오슈는 조금 비극적이고 뭔가 좀 기분 나쁘고 우울한 소식들이 아마 줄을 이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이런걸요. 갑시다. 자, 일단 뭐 가장 핫하다는 표현보다는 가장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그 안 좋은 이제 좀 참사가 또 일어났는데요. 그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로 그 사건을 필두로 전국에 있는 사이코 또라이 새끼들이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어떤 범죄 행각에 대해서 예고를 하기 시작하고 SNS 같은 걸로 벌써 두 명 정도 구속이 됐다 그래요. 신림역 그 피의자 포함해서. 예. 근데 오늘 또 그런 일이 생겼죠. 그 역 이름이 뭐였죠, 라프 씨? 제가 며칠 적어놨어요. 예. 서현역? 서현역. 예. 오늘 서현역 관련해서 엄청나게 카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7시간 전에 올라왔던 최초의 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역 칼부림 부상자 10명 이상, 범인은 아직 배회 중이다 라고 해서 이제 바닥에 좀 핏자국이 좀 보이죠. 부상자가 10명 이상이고요. 경찰 구급대원 압박 중 조심하세요 라고 SNS에 이렇게 글이 올라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그런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죠. 예.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서현역 근처에 있는 분들 조심하시고 절대 오지 마세요. 지금 못 나갑니다. 서현역 안에서 범인이 배회 중이고 사람들이 안쪽에 아직도 있습니다. 칼로 찌르고 부상자 10명 이상입니다. 구급대원 압박 조심하세요. 실제로 이제 목격하신 분들의 글들이 SNS상으로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게 됐는데 범인을 봤다. 두 명이 뛰쳐가더라. 자기들끼리 술래잡기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AK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봤더니 피가 AK 몰에 들어서자마자 520번 버스 정류장 앞에서 났던데 차 하나 건너뛰어서 가길 잘했지. 그게 나였을 수도 있을 거 생각하니까 손 떨리고 무섭다. AK 플라자 난리 났습니다. 인도로 막 달려서 AK 플라자로 돌진한 사람 돌진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쳤어요. 예. 유동인구가 진짜 많은 곳이었는데 웬 미친놈이 2층 출구 있는 쪽에 인도로 올라타더니 백화점까지 들어갔습니다. 예.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 피해자분들의 지금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좀 계속해서 속보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에. AK 플라자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가 여기가 이제 1층이 만남의 광장이라 그래요. 백화점도 있고 지하철 노는 거 술 마시는 곳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분당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번화가인데 그러니까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것이다.
네, 이 경차를 타고 CCTV는 제가 굳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저렇게 박아두고 뛰쳐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피의자는 총두 명이고요. CCTV 그 제가 봤는데 그 묘사를 좀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한 명을 푹 찌르고 다른 데또 미친 듯이 예 전력 질주해가지고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무슨 정말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보여요. 손에 칼만 안 들렸다면, 네 마치 얼음땡 하듯이 무슨 놀이처럼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예. 부상자가 총 이제 12명으로 늘어나고 13명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차량 돌진으로 인해서 이 달리는 차량의 피해를 받은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지열을 했고요. 참 참극이네요, 참극. 그리고 그총 13명의 피해자가 나왔다는 그 소식 속에서 60대 한 분이 사망하셨다고 또 속보가 올라오게 됩니다. 예. 부상자 한 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총 14명이 되고요. 01년생이었다고 합니다. 01년생이 몇 살이죠? 22살? 23살이죠. 사실 확인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모태솔로 갤러리라는 DC 인사이드 이 갤러리에 진지하게 세상을 경악시킬 공모자를 찾는다. 그냥 아무나 죽이고 싶다. 같이 테러할 새끼 구한다. 진지하게. 단위는 수십에서 수백이 될 듯. 이 사람이 쓴 글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맞다면 이제는 DC 인사이드도 어느 정도 제재가 가해져야 되지 않나. 예.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인터넷상에서 이 실명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다른 나라는 모욕죄도 없고 뭐 명예훼손죄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이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에도 책임이 따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실명제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댓글이 진짜 뭐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 회원 가입을 하고 또 이제 실명 인증을 통해서 글을 쓸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이제 그게 이제 인터넷 등재제 DC 인사이드죠. 예. 뭐 작년이었나요? 올해 초였나요? 그 우울증 갤러리에 올라왔었던 그 사건도 그렇고, 예. 인터넷에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언제 어느 시기에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고 글을 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사람 이게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그 틈을 타서 이런 관종이죠, 관종.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모습 자체를 즐기는 그런 사이코 또라이들이 전국에 지금
신림역 칼부림 사건, 그게 굉장히 좀 CCTV도 공개가 되고 또 잡히는 그 경찰이 잡히는 순간까지도 공개가 됐는데 그 영상을 보고 무슨 영화 조커도 아니고 그런 걸 보고 뭔가 감명받아가지고 자꾸 그 사건이 필두로 해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겠다라는 그 모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자꾸 올라온단 말이죠. 서현역 칼부림은 이 새끼 때문인 것 같다. 조선이죠? 조선 씹새끼 때문에. 신림역 사건 터지고 나서 이 또라이 새끼들이 자극받고 내 쌍에서 칼부림 테러하겠다. 그 지랄 떨 때부터 알아봤다. 이번 서현역 사건도 조선 그 새끼가 잔혹하게 무차별적으로 살해했고 그것 때문에 온갖 매체에서 주목을 받으니까 마치 베르테르 효과처럼 미친 새끼들이 조선을 따라하려고 날뛰는 것 같다. 법이 강화되지 않으면 묻지마 칼부림이 일상이 될 듯하다. 다음 희생자는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 내 가족,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글인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시작이 어렵지. 스타트 끊어서 미친 새끼들이 지금 계속 사회에서 미친 새끼들이 자꾸 기어나오는 중. 결국은 이제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 새끼들은 잃을 게 없는 새끼들인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 저는 너무 확대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나라가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예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뭐 그러니까 점점 빈부격차도 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일도 안 하려고 하고 또 해봤자 내가 노력해봤자 내가 평생을 노력해봤자 지금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그런 뭔가 패배주의? 그런 무기력? 무력함? 무력감? 이런 것들을 계속 자극받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안 좋은 형태로 자꾸 뻗쳐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나라가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노력해봤자 뭐해. 근데 SNS 같은 거 보면은 인터넷은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가 첫 번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NS의 문제도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NS 자체가 그냥 인생을 살면서 내 일상의 하이라이트를 기록해놓는 것이 SNS예요. 타인의 SNS를 보다 보면 뭔가 지금 초라한 내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인간의 패시브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새끼는 이렇게 이쁜 여자친구,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거 오마카세 같은 거 먹으면서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뭐지? 이러면서 이런 감정들이 속에서 곪아서 나중에 사회적으로 어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어떤 범죄를 계획하게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저는 사실 그렇게 좀 해석을 했거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조선도 결국은 잃을 게 없는 새끼예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뭔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이런 칼부림 사건들이 이제 계속 일어남에 따라서 무섭지 않습니까? 예. 인파가 많이 모여드는 곳에서는 경계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를 따지고 보는데 그게 이제 자신의 탓이 아닌 운이 없었고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 응어리진 감정을 표출하는 대상이 전혀 생판 모르는 남이 된 거죠. 너도 불행해져 봐.
나 어차피 삶에 미련이 없어. 삶에 미련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자살률 1등이잖아요. 삶에 미련이 없으면 그냥 사람들이 또 혀를 끌끌 차요. 죽으려면 그냥 혼자 조용한 데서 갖다 죽지. 그런 댓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투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지하철에서 몸을 던져가지고 뭐 출근 시간 지연되게끔 만들고 그 정도의 민폐를 끼치는 건 마저도 댓글로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찬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이 안 풀리고 내가 불행하니 난 남의 행복도 빼앗고 싶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선 같은 이 유형의 인간들이 이 밀집도가 많은 그런 광장 같은데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은 뭐 연인끼리 뭐 친구들끼리 혹은 가족끼리 같이 돌아다니면서 웃고 떠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무슨 감정을 느낄까요? 예,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나는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불행한데 남들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네. 그러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 얘네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여러분들 그 뒷감당에 대한 생각을 할까요? 보통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하게 되면은 내가 무언가를 저지를 때 무언가를 행동할 때 행할 때 원인이 있고 뭐 결과값이라는 것도 나오고 보통의 사람들의 이제 사고 회로에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라는 그 결과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속 안에 간혹 악마가 좀 있더라도 참고 살잖아요. 꾹꾹 누르고 살잖아요. 살기 좆같다고 외치지 않아본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있을까요? 아 세상 좆같다. 아 참 살기 좆같네. 아 다 참고 살아요. 다 꾹꾹 누르고 참고 살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의 생각은 자유이니까 그것마저 통제할 수는 없어요. 국가가 그죠? 근데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결과값에 대한 두려움 내가 만약에 이런 짓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값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충격에 잠기면서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주변인들의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산산조각 나고 무너지면서 예, 내 가치가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 성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다 억누르고 억제하고 사는데 얘네들은 잃을 게 없잖아요. 주변에 사람도 없을 것이고 친구가 있을까요?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연락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친이 있겠어요? 가족이랑도 유대감이 있을까요? 가족과도 이런 유대를 쌓고 살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죠. 예. 네. 이거는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행동을 저지를 때 사형제도가 있으면 아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면은 형장의 이슬로 내가 삶을 마감할 수 있겠구나.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생각이지만 높은 확률로 사형제도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사형제도가 부활된다고 할지라도 90몇 년도 그 지존파인가? 걔네들 이후로 이제 사형제도가 사라졌어요. 예, 뭐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근데 이게 사형제도가 부활한다 그래도 얘네들이 범죄 안 저지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몇년 썼겠지, 뭐 감옥에서 평생 썼겠지. 그것조차도 이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두렵죠. 내가 사회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회활동 자체를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두손두발다 묶인, 그러니까 이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인 기능을 할수 없는 깜빵에서 10년 이상 썩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 그것 또한 괴롭지. 근데 얘네들 목숨 앗아간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죄를 안 저지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사형제도가 있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총기 난사 범죄,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그 이슈가 됐었잖아요. 걔네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때 뒷생각을 할까요? 결과값을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까? 안 해요. 그냥 지금 당장 괴롭고 나는,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무력감과 이 패배주의에 완전 잠식이 돼 갖고 얘네들은 그런 거에 대한 뒷감당 그런 게 없죠. 예. 조선 이 새끼도 지금 여기 인천 검암, 여기 인천 서구 검암에서 노가다판 전전하다가, 예? 그러다가 지금 우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우발적인 감정에 범죄가 계획화돼 버린 거죠. 예. 마트 가가지고 식칼 두 자루 사고. 사형이나 이런 것들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빈익빈 부익부 이미 지금 사람들의 이렇게 그 행복지수 같은 게 너무나도 지금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솔직한 말로. 예.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킬 수 있는 뭐 돈이라도 있고 뭐 예? 뭐라도 있고 그러면은 범죄를 안 저지르죠. 범죄 저지 이런 뭔가 이런 정말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새끼들 특징이 아무것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지킬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하거든요. 사형 제도가 부활시키면 당연히 범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네가 그냥 단순하게 깜빵 들어가고 싶고 깜빵 생활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범죄 행각을 할까요? 깜빵이 들어가고 싶으면요, 잡범으로 그치겠죠. 금은방을 털던지 아니면 차를 털던지 뭔가 그런 식으로 잡범해서 그치겠죠. 사람을 해하지는 않죠. 깜빵에 들어가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형제도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도소에서 20년 썩을래? 아니면 6개월 안에 죽을래? 그럼 6개월 안에 죽고 싶다 그럴걸요? 삶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저지르는 거라고요. 삶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아무튼 정말 그 조선의 이 신도림 칼부림 사건을 필두로 지금 계속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예. 그래도 참 치안이 좋았던 대한민국이었는데 어디까지 곤두박질 칠지.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마약 청정국가 소리까지 있었는데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라의 위상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락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칼부림에 대비하는 법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상에 커뮤니티에 많이 나왔어요. 뭐 보면은 뭐 호신술이라 그러죠? 호신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를 지키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건데, 보시면 연출이거든요. 그냥 예, 뭐 재킷을 벗어가지고 칼 든 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돌진하는 이 칼 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도망치는 게 상책이에요. 예. 손등 강도 제압법. 이렇게 도복 입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서 돌린 다음에 총을 뺐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뒤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을 때 돌리면서, 이렇게 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리면 내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총 겨운다? 팍! 이렇게. 예, 아주 순발력 있게 이놈 봐라! 순식간에 제압하는. 예. 하지만 현실은 총구를 돌리는 순간 나는 이미 예, 하늘나라에 가 있다. 여기 이제 이 미군이 칼 든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칼 든 상대방이 나왔습니다. 보셨죠? 이게 정답이에요. 도망가는 게 최고야. 체격적으로도 피지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보이죠, 그죠? 예. 자, 제압이 가능할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죽었네요 이러잖아요. 자, 발차기로 그러면 빅풋킷으로 제압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 바로 죽는 거예요 그냥. 예.
피볼 테리어. 미쳤다. 칼든 사람보다 피플 테리어가 더 무서운 것 같아. 그지? 아, 쉣. 아, 너무 잔인하다. 또 이제 관련 자료들을 좀 올려주시네요. 와, 빨간색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시스테마 조교라고 이 유단자예요. 유단자인데 칼든. 와, 대치를 하면 안 되네. 그냥 이미 죽었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말고도 또 어저껜가 PC방 PC방에서 칼질 사건이 일어났다. 와, 미쳤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이죠? 예,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하겠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습니다. 절 죽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죽이겠습니다. 오리역에서 칼부림을 하는 이유는 제 전 여친이 그 근처에 살기 때문입니다. 너가 아는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 여기도 칼부림 있어? 코 곤다고 직장 내 시비 끝에 칼부림. 거기도 강남 롤스로이스. 나 이것도 봤어요. 인도에 돌진해갖고 20대 여성분이 크게 다쳤다고. 운전자는 마약 양성 반응이 일어났고 굉장히 크게 다쳤다 그래요. 무릎이 개방형 골절에다가 타이어에 머리카락이 보이는 등. 이 온몸에 이 문신을 한 이 사람이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예, 엊그저께죠? 예,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 양쪽 다리가 골절이 됐는데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죠. 거기에 이제 그 범인이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났었다고 해요. 그리고 참 차 밑에 사람 있다고 소리치는 주변 행인들의 외침에도 악셀을 계속 밟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환각작용 때문인 것 같은데, 20대 꽃다운 나이 여성 피해자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생사를 장담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주치의의 말에 가해자는 서울 강남 등지에서 MT5 해외 선물 관련 리딩방을 운영하며 막대한 거래 수수료를 벌이고 있는 인물로 파악 중이다. 조직폭력배와도 연관이 있는 인물일 수도 있다. 가해자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와 함께 여유롭게 웃으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양쪽 다리뼈가 복개되고 두피가 벗겨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받았다. 7시간 넘게 중환자실에서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 배우 지망생이었다. 야, 이 타이어에 머리카락 껴있는 거 봐봐. 사람을 밟은 상태로 계속 차를 몰았다는 거야. 에이. 두피가 벗겨졌다 그러잖아. 아, 참, 진짜 미쳤다 대한민국. 에?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까요? 무조건 경계하고 도망가는 게 상책일까요? 아니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최소한 챙기고 다니는 게 좋을까요? 안 그래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그 치안 퇴치용 물품들이 되게 빠르게 팔려나가고 있다 그래요. 예. 그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방검복까지는 솔직히 날도 더운데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포신용 스프레이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3단봉까지도 무겁게 굳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키링에다가 같이 매달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m 이상 발사 되고 30회 발사가 가능하다. 체류가스가 들어있는 거죠. 예. 요런 것들 하나씩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진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치안이 안전한 국가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니, 호신용 반지, 반지에 이렇게 뭐 날붙이 붙여 있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예. 그거는 상처도 못 내요. 아, 그냥 가벼운 그냥 긁힘 정도나 있겠지. 예. 전기 충격기도 놓치면은 그만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걸어다닐 때라도 최대한 이렇게 가까이 붙는 그런 접촉을 피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태라면 호신용 스프레이가 최고이지 않을까요? 예. 뿌리면 그만이니까 뿌리면 되잖아. 스프레이가 오히려 낫죠. 예. 테이저건도 정확하게 조준해가 어차피 한 발짜리라서 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조준 정확하게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옷을 약간 두껍게 입고 있거나 그러면은 붙지를 못해요. 살에다 쏴야 돼요, 그거. 예. 엉덩이나 이런 데다가. 스프레이가 최고일 듯. 호신용품도 뺏기면 위험할 수 있으니 손에 들어오는 스프레이가 답인데. 그럼요. 스프레이는 꼭 지니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